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바람을 만났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통곡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던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옳았던가? 이 말 하는 것, 이 말밖에 없었던가? 이런 태도밖에 없었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